검찰이 성접대 의혹으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성접대 동영상 속에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지금 또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조덕현 기자입니다.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한 가장 큰 이유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별장 동영상이 핵심 증거인데 동영상에 등장하는 고소인의 모습이 뒷모습과 옆모습뿐이라 확신이 안 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고소인이 1차 조사 때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고 촬영 시기도 계속 바꾼다며 동영상이 언제 찍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.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이에 지난해 7월 피해 여성인 이모 씨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인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재차 고소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를 또다시 주임 검사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. 고소인 측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조덕현입니다.